본인은 딱 보니까 들어오는데 뭐라 그러지? 나이팅게일? 간호사? 네. 네. 간호사예요. 맞아요. 아. 아, 그런 게 나오는구나. 아니, 딱 보는데, 네. 간호사 옷, 옛날 이게 나이팅게일 네. 간호사처럼 그런 간호사. 네. 네. 그리고, 네. 생년월일도 네. 이렇게 보면은, 네. 그 직업으로 가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병원 근무하는 거. 네. 꼭 뭐, 이 간호사가 아니더라도 병원에 근무를 해야 되는 분으로 네. 보여져요. 근데, 뭘 물어보면 엄마 쪽으로 혹시 뭐 이렇게 이렇게 세존이라든지 뭘 모셨던 분 모르세요? 들어본 거 없어요? 네. 엄마 쪽으로 있는 것 같아요. 외가 쪽으로요? 네. 그래서 엄마가 조금 우리 이런 불심이라든지 네. 이런 게 좀 좋으신 분으로 보여지는데. 되게 불교 말씀 많이 찾아보시고 하시겠네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불심이 좀 있는 걸로 보여져요. 결혼은 안 하셨고, 네. 근데 결혼 문제로 왔고, 네. 근데 지금은 결혼할 운이 안 들어왔어요, 사실은. 너무 네. 뭐 상대분이 이렇게 계시는다 하면 너무 빨리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결혼에 대한 말이. 네. 이 사람은 근데 네. 쉽게 얘기하면 누구한테 쥐어고 잡히고 구속당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네. 좀 자유롭고 내가 가서 쉴 곳이 있기는 좋지만 쉬는 곳에서 잔소리를 듣고 싶진 않은 사람. 그리고 하는 성격이에요. 네. 굉장히 많이 욱해요, 이분은. 그러니까 대화를 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막 확 이렇게 나오는. 근데 헤어진 거예요? 네, 제가 그 결혼 문제 얘기 나오면서 이렇게 생각이 없거나 이렇게 하면 놔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놔달라고? 네, 진지하게 얘기하고 헤어졌어요. 누구 보고 놔달라는 거야? 이 남자한테 너 본인을 놔달라는 네, 걸 네, 얘기했다고? 네. 아니, 언제 붙잡고 있었어? 붙잡진 않았는데. 저를 좀 그냥 계속 만나고 싶어 하는 눈치였는데. 계속, 예, 그것 때문에 진지하게 얘기하면서 이번에. 근데 어차피 이분하고는 연이 없어요. 잘 헤어진 건 맞는 것 진짜요? 같아요. 예. 연이 없구나. 근데 네. 본인네 집안에 교회하고 연관된 분이 누구야? 있어요. 누구? 삼촌, 숙모. 삼촌이? 네. 숙모하고? 되게 절실한 기독교세요. 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맹신이네. 조금 그러신 편인 것 같아. 정상적인 교회? 네, 그냥 우리 요런데. 요런데거든. 승로교 이런 거. 그래. 아니 왜냐면은 네. 십자가 소리가 나오길래 집안에 누구 윤 씨로 누가 있다 그래가지고 물어보는 거고 이분하고는 아닌 거고. 아, 진짜요? 아픈 만큼 성숙해는 지겠죠. 근데 본인도 결혼은 좀 천천히. 천천히요. 조금만 천천히. 너무 천천히는 아니고 네. 이제 뭐 한 앞으로 3년이나 4년 지나면서 네. 그렇게 천천히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왜 천천히 하라고 그러냐면 지금 간호사라고 했잖아요. 네. 직장도 이동이 보여요. 네. 뭐 여기서 다른 데로 갈지 그건 계획이 네. 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네. 직장이 이동이 되는 게 보여요. 네. 큰 병원이에요?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는 그래서 뭔가 이동이 보인다. 그러면 다른 병원으로 갈 일이 있나 그러면? 아, 제가 조금 일도 힘들어서 최근에 그냥 좀, 좀 약간 번아웃도 온 것 같고 이렇게 일요일도 있고 이러면서 좀 옮기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참 중요한 게 본인은 많이 사랑을 했네.
네, 저는 되게 많이 진심으로. 왜냐면 본인이 그게 문제야. 네. 외골수야. 아, 그렇군. 어? 근데 좋은 남자 많아요, 살다 보면. 좋은 남자 많고, 아직은 나이가 있으니까. 네. 그래도 좀 더 사람, 남자를 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성향을 좀 겪어보고, 결혼이라는 거를 결정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하고는 진짜로 내가 점수를 주면 30점. 아, 궁합이요? 아, 진짜요? 본인이 너무 좋아하는 것 뿐이지, 네. 사실은 이 사람도 이렇게 와야 되잖아. 네. 저를 별로 안 좋아하나요?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건데, 네네.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너무 간섭이 많이 들어오니까. 제가요? 저 되게 간섭 많이 덜 하는 편인데.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는 어떻게 해야 네. 되고. 그렇게 말하잖아.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네. 관섭이라고 볼 수 있고 네. 또 잔소리로 들을 수 있죠. 네. 근데 그게 싫은 거야. 근데 네. 뭐 헤어진 지 얼마나 됐어요? 저번 주. 저번 주?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뭐 한두 번은 만나겠는데? 정말요? 근데 사실 제가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내일 이제 얼굴 보고 이제 마무리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었거든요. 커파. 무슨 너무 신기하다. 근데 얼굴 본다 그러잖아. 네. 근데 네. 쉽게 얘기해서 한번 이렇게 금이 가면 맞아요. 붙인다고 그게 붙을까요? 안 붙어. 안 붙어. 그리고 본인은 호불호가 딱 있는 사람이야. 좋은 네. 사람과 싫은 사람을. 딱 결정 놓고 보기 때문에 네. 틀려요. 네. 그래서 네. 얼굴 보고 결정을 하시더라도 아닌 건 아니다. 네. 사랑은 네. 반창고로 날 수 있는 병도 아니지만 사랑은 뭘로 나요? 사랑을 해. 또 아직 젊으니까 또 사람 만나면 또 그게 금방 잊혀져요. 그래서 이분하고는 좋게 지금 말한 것처럼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마음은 아파도. 왜냐면, 지금 내가 아픈 게 낫지, 나중에는 더 큰 병이 되면 안 되잖아. 맞아요. 내가도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서로가 안 맞으면, 네. 이게 만약에 10년 지나서는, 진짜 지금 요만큼, 뭐, 1, 2, 3으로 3단계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때가는 10단계가 넘어갈 수도 있잖아. 그리고 병원에서 근무하니까 나 알잖아요. 네. 작은 병을 왜 큰 병 만들어서 우는 사람들. 본인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아픔이 있다 해도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아픔이니까 괜찮지만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아픔을 갖고 오면은 어떻게든지 이 사람하고 잘하려고 하고 이 사람하고 합칠 수 있고 재결합이 될 수 있는 거를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마음은 아프지만 아름다운 사람으로 남겨두는 네. 걸로. 그래야 또 근데 얼굴은 보니까 봐서 뭐 할 말은 좀 하고 네. 그랬으면 좋겠다.